케이스가 처음인데 한번 보겠습니다. 얼마나 좋은지. 이렇게 잘 닫히고 중첩까지 화이트로 되어 있네요. 팬이 검정색으로 돼가지고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.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. 별도의 먼지 필터 같은 건 없고 이제 140mm가 두 개가 있고 뒤에는 120mm 같아요. 나사 여기 있고 스탠드 오프 잠그는 것 같아요. 플라스틱으로 만들어 놨네요. 플라스틱 괜찮은지 한번 써볼게요. 나사는 검정색을 넣어줬어요. 팬은 몰렉스예요. 후면팬이라도 하얀색 3핀으로 넣어주면 조립할 때도 좋고 보기에도 참 좋을 것 같은데 안타깝네요. 구조는 뭐 별다를 거 없어요. 뭐 선정리도 잘될것 같고 뭐 어려움은 없을 것 같습니다. 아 이거 구형이라고요? 오늘 샀는데? 그럼 이씨 아 짜증나네. 근데 아직 스펙 시트에 반영은 안된것 같은데 이대로 나쓸수 없지. 화이트 컨셉 컴퓨터인데 좀 이상하다 했어요. 이씨. 아 11월 1일부터 바뀌었다고? 나 이런 것도 참을 수 없는데 아이구주 연락해서 받아야지 뭐. 에 그래픽 카드까지 다 화이트로 맞춰놨는데 조립 안할 수는 없으니까 팬 교체하는 걸로 진행합시다. 팬을 일단 보류하고 아우 안 되면 그냥 나가야지 뭐. 어 이거 안 빠져. 왜 진짜 몰렉스 짜증나네. 아니 처음부터 화이트로 하지 왜 바꾸는 거야. 상단이 높은 미니라서 제가 그렇게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. 근데 화이트로 미니가 할 만한 게 없어. 이게 제일 난것 같아서 이걸로 확인했습니다. 플러스 요거 한번 써볼게요. 에이 잘안 되네. 별로인데요. 전동으로 갈면 안될것 같아. 그렇게 막 힘이 있진 않네요. 통화 지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컨테이너가 이제 와가지고 컴퓨터는 아직 안 들어가고 DB도 오늘부터 이렇게 돌리고 있대요. 팬만 받기로 했습니다. 조립할 수 있지. 팬 빼고 조립하면 되지. 후면팬 선 거는 것도 있네. 경첩까지 화이트로 만들어 놓고 왜 그랬냐 그러니까 공장에서 이렇게 한 거래. 이게 너무 힘이 없어. 이런 거 택배로 보내면 빠진단 말이지. 24핀 메인선은 어디에다 묶냐에 따라 좀 다른데 가운데다 묶는 게 제일 좋긴 한데 여기다는 진짜 못 만드는 건지 궁금해. 리셋도 있고 LED도 있어. 하나만 하지 리셋 버튼을 LED 버튼으로 같이 쓰지 왜 선을 하나 더 만든 거야 귀찮게. 이런 데서 단가를 줄여야지. 컴퓨전에서 연락이 왔어요. 공급처 확인 시 케이스 팬은 전부 블랙이라고 하는 점 안내 말씀드립니다. 정보가 느리구만. 아니구나 우리가 정보가 빨랐구만. 최신 트렌드에 맞춰서 조립을 해봤습니다. 화이트 팬이 왔습니다 오늘. 야, 화이트 펜이 케이스랑 도색이 똑같습니다. 색감이 똑같아요. 원래 이렇게 나오기로 했던 게 맞는 것 같습니다. 펜선 길이도 길고 좋네. 이게 화이트지. 까만 거는 너무 심했어. 전면은 뭐 이거 가려서 상관은 없는데. 좋네. 여기가 제일 중요했어요. 이게 3핀이었으면 난더 좋았을 것 같긴 한데 새롭게 도전한 최신식 선정리인데 어떠십니까? 케이스는 좋은데 높은 게전 마음에 들진 않아요. 순행용이잖아요. 미니 케이스 논RGB 게임용으로는 좋은 것 같습니다. 높은 게 커버가 되는 게펜 여기 딱 맞게 돼 있어요. 선정리도 무난하게 잘 돼요. 선을 묶을 수 있는 곳들도 잘돼 있어요.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있고 여기도 3개 있어요. 상담해야 되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.